자, 편법을 한번 해볼 건데, 요거는 이제 IFRS는 아니야. IFRS는 아닌데, 시험에서 원가 관리에서까지 난리를 쳐.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특수한 원가 배분,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법이 있다. 매출 총이익률법. 자, 매출 총이익률법. 이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상품 계정이, 이제 마지막 배우는 거야. 재고 자산, 마지막 거. 상품 계정, 차변의 기초 상품 재고에, 플러스 순매입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판매 가능에, 여기에서 팔린 거는, 매출 원가가 되고, 아직 안 팔린 거는 기말 상품 재고,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창고가 또 내려가 버린 거야. 물난리가 나거나 창고가 화재가 나 버렸어. 그래서 재고 자산이 손상이 됐다 그래. 다 떠 내려가 버렸다 이거지. 재고 자산이 손상이 돼 버렸다. 그러면 지금 물난리로 다 창고가 떠내려가 버렸는데 기말에 얼마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지? 요걸 추정을 해내는 거야. 그게 매출 총 이익률법이야. 뭘 갖고 추정을 할 것이냐? 과거에 매출 총 이익률을 사용해서 기말을 추정을 해내는 방법이다 이거지. 아, 요만큼 있던 게 떠내려갔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과거의 매출 총 이익률이 요만큼이더라 이거지. 그걸 사용해서 매출 원가를 추정한 다음에 아, 요만큼 기말이 있었겠구나. 요게 손상이 됐구나, 떠내려갔구나.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차변은 대변이다 이거지. 그러면 봐봐 어떻게 되나.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은 뭐야? 매출원가 플러스 기말상품재고액이잖아. 그지? 매출원가만 알면 되지 뭐. 그럼 매출총이익률법은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율, 매출 원가율이 몇 프로냐. 그럼 딱 매출 원가 딱 나오는 거야.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율을 곱하면 매출 원가지 뭐. 그지? 그럼 매출 총 이익률법. 매출 원가는 1 마이너스 매출 총 이익률이야. 과거의 매출 총이익률. 매출 원가율은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 그럼 무슨 소리냐? 매출 총이익률이 30%더라. 그러면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이니까 매출 원가율은 그럼 몇 프로란 소리야? 70%란 소리지. 그럼 매출액에다 70% 곱하면은 매출 원가. 요렇게 추정을 해서 아, 요만큼 창고에 있었겠구나, 또 내려간 게. 요게 매출 총 이익률이고. 그러니까 IFRS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요것만 하면 되는 거야, 요거. 매출 총 이익률이 몇 프로냐? 30%다. 그럼 매출 원가율은 70%지. 매출액이 100%니까. 그지? 그럼 이 매출액을 찾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계정이 중요한 거야. 계정 하나 이제 매출 채권 계정. 요걸 그려서 매출액을 찾아내야지. 여기다가 원가율을 곱하지. 그지? 그럼 매출 원가. 무지막지하게 어느 시험에나 나오는 거. 그럼 매출 채권 계정 한번 해보자. 작년에 못 받았던 걸 기말이 기초로 넘어온 거 올해 받을 거야?
기초, 매출, 채권, 차변, 자산이니까. 그 다음에 기말, 매출, 채권, 대변. 그 자산은 기초가 차변, 기말이 대변이야. 여기, 여기에 뭐 들어가나 찾아내면 돼. 그러면은 전기하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자. 상품을 매출했는데 외상으로 매출했다. 그럼 대변에 매출, 차변에 매출 채권. 이렇게 붕괴는 된다 그랬지? 이렇게. 그럼 붕괴를 한다는 이유가 뭐야? 자기 집 찾아서 넣어주려고 붕괴를 한다 그랬지? 그럼 매출 채권 집 찾아서 차변에 다 집어넣을 건데 자기 짝 매출. 아, 요거 매출액이구나. 찾았잖아, 봐, 매출액. 여기에다 원가율 곱하면 매출은 그거 추정이 돼버리는 거지. 그,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나를 알아야지. 그지? 알아야지. 그럼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차변에 현금, 대변에 매출 채권 제거해야지? 이렇게. 그럼 매출 채권 대변에 자기 짝. 적을 건데, 아, 요거 현금으로 회수한 게 여기 들어오는구나. 분계에서 전기하니까 쫙 들어가잖아,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해서 큰 쪽에서 마감을 해서 요 매출액을 이렇게 또 추정해내. 이렇게 있는 거 갖다 적어서 매출액을 추정을 해낸다. 그럼 매출액 찾았으니까 매출 총 이익률이 몇 푼여에 따라서 매출원가를 곱하면은 매출원가. 그럼 아, 요만큼이 창고에 있던 게 떠내려가 버렸구나. 이게 매출총 이익률법. 우리 시험은 요까지고. 아, 요게 떠내려가 버렸구나. 여기서 아직 안 떠내려간 거. 저기 운송 중에 있는 거, 아까 수입한 거에 태평양을 오고 있는 건 손상 안 된 거잖아. 그래서 미착상품. 운송상품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 빼고 그 다음에 안 떠내려간 거 빼고 손상 안 된 상품 안 떠내려간 거 빼고 그 나머지가 아 요게 손해를 본 거구나. 여기까지 해야지 세무사 문제다. 재손실까지. 그래서 매출총 이익률법에서 매출원가를 추정한 다음에 아 요만큼이 창고에 있었구나. 거기서 운송상품 빼고 아직 이건 안 떠내려간 거니까. 그 다음에 안 떠내려가는 건 손상 안 된 거 뺀 나머지만 손해본 거야. 여기까지가 세무사 문제. 여기서 이제 공인회계사 문제는 보험 이제 보험 청구 들어가야 되겠지. 보험 청구 해서 보험 수익금 여기까지. 다 배워버려야지. 우리 시험은 딱 요거. 이해됩니까, 이거? 관리에게 가서도 배워, 그대로. 여기서 끝내버려야 돼. 매출 총 이익 요것만 하면, 어차피 과거에 매출 총 이익률이 있으니까, 아니까. 매출 총 이익률이, 뭐해? 15%더라. 그럼 매출 원가율 얼마야? 85%지. 그지? 매출액만 찾아내면 되잖아. 매출액 찾아서, 그 갖다 그대로 적는 거야. 기초, 차변, 기말, 대변. 회수액 나와 있으면 대변에 적고, 아, 요게 매출액이구나. T계정. 원래는 매입 채무 계정도 하나 만들 줄 알아야 돼. 근데 이따 얘들은 주어주니까 매입은. 이렇게.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 한번 해보고, 재고 자산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의 재고 자산은 없다. 자, 어느 거냐면은, 6번 얘기지, 6번. 이거 다 풀어지, 뭐. 자, 6번. 3일은 8월 21일 날 발생한 홍수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던 재고 자산이 떠내려가 버렸다. 3일의 당기 회계 자료 중 일부는 다음과 같대. 그럼 갖다 순서대로 이런 거 가로메꾸기니까 순서대로 갖다 놓을 거야. 자, 1번 재고 자산 1월 1일 기초 재고 자산
차변에 기초 상품 50만원 이거 적는다 그랬고 자기 집 찾아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8월 20일 요거 떠내려가 버린 거 아니야. 기말 그지? 요거 떠내려가 버린 거야. 모르지 뭐. 놔두고 매출 채권 찾아서 매출 채권 찾았다. 매출 채권 찾아서 1월 1일 날 기초 차변에 200만원 기초 매출 채권 차변에 200만원 그 다음에 8월 21일 기말 매출 채권 대변에 240만원 요건 적을 수 있지. 요까진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서 그 밑에 매출 채권 현금 회수액 그랬네. 어디 들어가 회수액. 나중에 붕괴하지 말고 에? 붕괴하지 말고 붕괴해도 똑같이 여기로 들어가잖아. 그지? 그냥 회수액 적어. 여기 있다. 회수액 700만원 가로 딱 몇 건이잖아. 그지? 매출 몇 건 적고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요 T 계정할 때는 매출 할인 환입 애누리 절대 쳐다보지 않는 거야. 왜 쳐다보려면은 여기가 뭐야? 매출액이지? 여기다 더해갖고 다시 여기서 뺄 거야. 환입, 애누리 이런 거는. 그러니까 쳐다볼 필요가 없지. 더했다가 다시 빼야 되니까 필요가 없어. 쳐다보지 마는 거야. T계정 들어갈 때는. 놔두고. 매입액 있네 봐. 매입액 604.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잖아. 상품계정 차변에 매입액 630만원. 자, 이제 봐봐. 이제 봐보자. 자, 매출액 찾아냈지. 분명히. 그러면은 940만원. 940만원. 그러면 매출액 740만원. 찾아냈잖아, 봐. 찾아냈지. 이제 매출 원가율. 과거에 매출 총 이익률만 찾으면 되잖아. 자, 밑에, 박스 밑에. 매출 총 이익률. 매출액분의 매출 총 이익률이 매출액에 20% 붙였잖아, 봐. 그지? 그러면은, 매출 총 이익률이 20%래. 그럼 매출 원가율은 몇 프로야? 80%. 그지? 매출 총 이익률이 20%니까. 매출 원가율은 80%지. 여기다 80% 때려. 매출액에다 80%가 매출 원가율이다 이거지. 그럼 그게 바로 뭐야? 매출 원가가 되는 거야. 이게 매출 총 이익률법. 매출 총 이익률 딱 주어주잖아. 됐어? 그럼 740만원 곱하기 80% 징하면은 592만원 이렇게 592만 이렇게 매출원가를 추정을 해서 아 기말이 창고에 요만큼 남았었구나. 680만원 680만원 얼마야? 88만원 요게 떠내려갔구나.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뭐. 요게 떠내려갔구나. 자, 88만원이 창고에 있었구나. 여기서 3번 봐봐. 안 떠내려간 거 있네. 3번 8월 21일 날 현재 FOB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 중인 운송상품. 이거 내 거잖아. 선적지, 그지? 그쪽에 선적하는 순간 내 거라 그랬지. 안 떠내려갔지. 이거 손에 안 봤지. 만원 빼고 그 다음에 또 손상된 재고 자산을 팔아서 이익 처분 금액 팔았네. 20만원 그지? 이거 손에 안 본 거잖아. 손상 안 된 게 된다 이거지. 20만원 빼면은 얼마냐? 67만원 요게 바로 뭐가 돼? 재 손실 이렇게 할 만하지 뭐 이 정도면.
이렇게 한번 배우고 마는 거야. 어렵습니까? 안 어렵지? 그래, 이걸. 그럼 시험 문제는 또 더 쉬워, 근데 또. 근데 범위가 너무 넓어. 그래서 완벽하게 단원별로 자기 걸로 완전 만들어야 특징이 툭 나오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반복, 이번 주에. 이번 주에 25시간 들어가기 때문에 책 3분의 2가 끝나, 재무에게. 수익까지 다 끝날까, 아마.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끝났다. 더 이상의 재고 자산은 없다. 없다. 자, 이 유형 자산에서 모든 중급 회계가 끝나. 이게 한 8시간, 9시간 강의야, 유형 자산이. 여기서 모든 중급 회계가 다 끝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할 게 없어. 쉬워. 회계 원리나 똑같아. 범위도 넓고, 할 것도 많고. 그래서 홀슨 IFRS 1016호인데, 또 자산이니까 뭐 해야 돼? 정의. 재고자산의 정의 배웠지. 판매를 목적으로. 자, 유형자산의 정의 형태가 있더라 이거야. 형태가 있더라.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업활동에 그것도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얘는 사용을 목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 1년 이내도 아니고 단기도 아니고 응?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그래. 이게 유형 자산의 정의야. 모든 자산은 정의부터 응? 형태가 있다 이거지.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을 하는데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유형자산의 정의. 그 다음에 인식. 이런 순서대로 인식. 인식이 뭐냐면은 붕괴야 붕괴. 언제 붕괴할 것이냐. 이제 붕괴란 말을 잘 안 써. 에? 인식이다 그래 인식. 언제 붕괴할 것이냐?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모든 자산은 이때 붕괴하는 거야.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입 가능성이 높다. 이때 붕괴해라야. 모든 자산은 꼭 유형뿐만이 아니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 그때 붕괴해라 자산이라고. 이게 인식 그래. 인식. 인식 종류 이렇게 아까 IFRS 1002호 재고 자산의 종류 6개 외웠고 이제 그지? 유형자산의 종류. 형태가 있는데 영업활동의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 1년 이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 기초회계 원리 배울 때 배웠잖아. 집을 뭐라 그래? 건물. 그죠? 땅을. 토지. 칠판. 책상 이런 거. 비품. 바퀴 달린 거. 차량 운반. 툭툭툭 나와야 돼. 이렇게 기계 사면은 기계장치. 그렇지. 다 형태가 있잖아. 그지? 기계장치. 자, 한강에 배를 하나 사왔대. 사장이 배에서 배를 샀대. 배
유람선사 때 뭐라고 얘기처리해야 돼? 한강? 유람선사 때 뭐라고 얘기처리? 화물? 배를 뭐라고 그래? 그래, 선바. 배들하고 다 있는 거야. 비행기 한 대 사왔대. 뭐라 그래? 그렇지, 항공기. 비행기 그래도 돼. 근데 이제 욕해. 옆에 회사 회계 담당자는 무식한 여자. 이렇게. 항공기. 뭘 사올지 몰라. 이번엔 사장이 한강 다리 샀대. 회계처리 해야 돼. 우리 회계 담당자는 지구상에 없는 회계처리 할 줄 알아야 돼. 한강 다리 샀대. 뭐라고 회계처리 하면 좋겠어? 토지 위에 장착되어 있는 거. 그렇지. 구축물. 옥상 위에 광고판, 측면에 광고판, 에? 조경. 그런 거 다 구축물이야. 구축물. 그 다음에 10층짜리 건물을 지는데 아직 건물이 완성이 안 됐다. 완성 전까지 들어가는 건 뭐야? 건설 중인 자산. 똑같이 배웠잖아, 이 정도. 가만히 보니까 형태가 다 갖고 있는데 탈라고 산 게 아니고 우리 영업 활동에 사용을 하려는 거 아니야? 사용하는 거. 그지? 이게 유형 자산이다 이거지. 유형 자산. 종류. 제외. 이렇게 이제 모든 자산은 이런 식으로 딱 하면 돼. 몇 번 자꾸 읽어보면 되지. 제외. 이제 유형 자산이 될 수 없다 이거야. 어떤 거냐?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이게 뭐냐면은 지금 건물이 영업 활동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거 팔아버릴 거야. 올해 이거 팔아버릴 거야. 그러면 유형 자산에 있으면 안 돼. 따로 별도로.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따로 별도 표시. 따로 별도 표시. 팔 건데 유형에 있으면 안 되지. 팔 건데. 그지? 팔 건데.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유형에 집어넣으면 안 되지. 꺼내서 따로 별도로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그래서 따로 별도로 표시해라. 유형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탐사 평가 자산. 매장물 탐사와 평가에 관련된 자산. 유형이 될 수가 없다. 탐사 평가 자산 따로 또 나왔어. 새로운 탐사 평가 자산. 요거는 유형 자산이 될 수가 없다. 1016호.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정의, 인식, 종류, 제외, 예비 부품, 세무사 문제는 다 물어봐. 수선, 용구, 이게 원래 뭐야? 예비 부품, 수선, 용구, 이거 원래 재고 자산이야. 이거? IFO 1002호 재고 자산. 그런데 1년 이상 사용을 하더라 이거지? 그럼 이거 유형으로 갖다 넣어놔야 된다. 재고에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예비 부품이나 수선 용구 원칙은 재고 자산에 가야 되는데 1년 이상 사용한다 그러면 재고에 가는 게 아니고 유형에 갖다 넣어놔야 된다 이거지. 유형 자산에. 이런 것까지 다 배워놔야 돼. 1년 이상 사용. 이거 재무제표 분석할 때 그거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집 잘 찾아가야 되는 거야. 얘가 유형인데 재고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해. 그지? 재고 자산인데 유형에 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세무사 문제는 다 물어봐. 우리도 이제 가끔 넣어. 이런 것도 막 시험에. 야릇하게. 배울 때 다 배워버려야 돼. 됐지 뭐. 정의인식
종류 제외. 그럼 또 자산이니까 뭐 해야 돼? 취득원가 알아야지, 그지? 자산이니까 취득원가 결정. 우리 재고자산도 똑같이 했잖아. 취득원가 결정. 저거 살 거야, 이제 살 거야, 에? 살 거야. 그러면은 매입에 의한 취득. 외부에서 매입을 해갖고 올 거야. 비품이나 에? 살 거야. 그 다음에 자가건설에 의한 취득. 회사 자체 내에서 건설을 해갖고 회사가 살 거야. 그 다음에 교환에 의한 취득. 교환에 의한 취득. 이거 세 개야, 유형자산은. 교환에 의한 취득. 자, 매입에 의한 취득. 요거 하나 갖고 모든 자산 이제 끝낼 거야. 예? 아까 재고자산에도 살짝 했지만은. 그럼 외부에서, 예를 들어 차량 운반구를 산다. 그러면은 매입한 가액에다가 관련 비용 싹 더하고, 매입과 관련된 비용 싹 더하고, 매입 할인 어떻게 빼고, 리베이트 빼고, 환급되지 않는 세금 더하고, 여기는 많지. 건물 사면은 뭐 세금 뭐 내야 돼? 취득세, 등록세 내야지? 환급해줘, 안 해줘? 안 해주잖아. 이런 거 환급되지 않는 세금 싹 더해라. 여기서 이제 모든 자산 취득원가에 더할 건, 자 일단은 운송해갖고 오겠지. 관련 원가가 요거야. 운송원가, 설치원가, 그 다음에 뭐 조립원가, 냉장고 같으면 조립원가, 이렇게 운송해 올 거고, 설치할 거고, 조립할 거고, 조립원가. 요 유형 자산과 관련된 종업원 급여. 매입과 관련된 종업원 급여. 있으면 더해주고. 그냥 종업원 급여가 아니야. 에? 매입하기 위한 종업원 급여. 에? 요거. 요거 네 개가 관련 비용이야. 모든 자산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 모든 자산. 똑같다. 이걸 알아야지. 그런데 이제 매입원가가 될 수 없는 거, 자산이 될 수 없는 거. 모든 자산 여기서 한 번에 끝내는 거야.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게 뭐가 있냐? 판촉원가. 광고원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산이 될 수가 없지, 그지? 교육원가, 보관원가, 관리원가, 이런 거. 자산이 될 수 없는 애들이야. 간접원가. 요걸로 한 방에 모든 자산 다 끝내버리면 돼. 자산이 될 수 없는 거. 재고자산도 마찬가지고, 유형, 무형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하나로, 응? 초기 가동 손실, 재가동 원가. 너 이거 많어. 개설 원가.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거. 한 방에 끝내라, 한 방에.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거. 에? 마지막 회계, 살아생전 마지막 회계.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어렵습니까?
싸끈내 싸끈내 한 방에. 그리고 공연에서 시험 보러 갔다 와. 제 몸만 여기서 배워버려야지 뭘 거요. 자꾸 읽어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읽어보면. 모든 자산의 원가는 요거야. 요건 절대 원가가 될 수 없다. 어떠한 자산이든 간에. 그렇고. 자가 건설 한번 해보자. 자, 자가 건설에 의한 취득. 회사에서 10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져가지고서 회사가 사취득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뭐 들어가겠어? 직접 재료 원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들어갈 거고, 여기다 플러스 뭐 기타 원가 들어갈 수도 있다. 한마디로 자가건설은 제조원가가 취득원가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 제조원가. 에? 그게 취득원가다. 그럼 기타원가 취득세 등록세 막 들어가겠지 또. 요거. 요건 어차피 모든 자산은 다 취득할 때 요거니까 무조건 어차피 해야 되고 자가건설은 별 의미 없고 우리는 뭘 배우고 오냐는 거야. 요거 배우고자 하는 거야. 교환에 의한 취득. 교환이 많이 이루어지잖아. 이제 요걸 배우고자 하는 거야. 에? 저런 건 별 몇 번 읽어보면 아는 거지 뭐. 교환에 의한 취득. 토지하고 건물하고 바꾸거나 자동차하고 뭐 에? 화물하고 바꾸거나 이렇게 교환. 그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야. 자, 서로 교환을 할 때는 요걸 따져. 회계에서는 상업적 실질이 있냐 없냐. 서로 사고 파는 거냐. 상업적 실질이 있냐. 또는 상업적 실질이 없냐. 여러분이 아마 배운 건 이종 간의 교환. 들어봤죠? 동종 간의 교환. 그렇게 배웠을 거야. 근데 이제 상업적 실질이 있냐 없냐로 따져. 자, 내 거 토지를 주고 건물하고 바꿀 거야. 에? 토지를 주고 건물하고 바꿀 거야. 그런데 상업적 실질이 있대. 그럼 이 토지 처분이 되는 거야. 처분.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파는 게 되는 거야. 팔고 돈으로 안 받고 건물로 받은 거지, 대가를. 그러면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러면 처분이니까 처분 손익을 인식해라. 처분 손익을 인식해라. 처분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 손실 꼭 인식해야 돼. 그랬을 때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러면 그랬을 때 건물 토지를 파는 걸로 볼 거니까 건물 취득원가 얼마로 잡을 거냐 이거야. 교환. 에? 절대 교환은 남의 거 안 보는 거야. 자기 것만 보는 거야. 토지만. 갖고 회계 처리하는 거야. 에? 남의 거 절대 안 본다. 그래서 그때 취득원가는 자기 거. 제공한 자산에 내 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다시 건물 취득원가가 되는 거야. 남의 거 절대 안 보고 교환은 자기 것만 보고. 한번 해볼까? 자, 토지를 주고 건물하고 바꿨다. 토지 대변에 이렇게 나가고, 에? 제거하고 건물이 이렇게 들어올 건데. 건물 이걸 얼마로 잡을 거냐 이거야. 요거 자기 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자기 거. 그러고 나서 이제 대차평균의 원리. 처분 이익이냐 손익이냐. 처분 이익이더라.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 이렇게 자기 것만 보는 거야.
좀 되고, 응? 그래서 무조건 교환에 의한 취득원가는 자기 것,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가 된다. 그런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대. 내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대. 그래, 그러면은 제공한 자산에, 그래도 남의 거 절대 안 봐.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에, 내꺼 제공한 자산 장부가액이 취득원가가 돼버렸어. 절대 안 보잖아, 봐, 남의 거. 교환은 자기 것만 갖고 회계 처리하는 거야. 에? 남의 거 절대 안 본가. 물론 보는 경우도 있어. 요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얘보다 신뢰성 있다 그러면 요걸로 할 수도 있어. 에? 우리 시험하고 뭐 별로 관계없는데 꼭 해놓으면 괜찮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신뢰성 있다. 요걸로 잡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하고 무조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처분손익인식. 그런데 상업적 실질이 없다. 이건 처분이 아니다 이거야. 단순교환이다. 단순교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지. 그럼 취득원가는 뭐냐?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에 BV 그래. 제공한 자산의 그냥 장부가액 내꺼. 장부가액 그냥 취득원가가 돼버리는 거야. 차이가 안 나지. 차이가 날 수가 없지. 처분이 아니니까. 요걸 배우고자 하는 거야. 여기서는 교환. 상업적 실질이 있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내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제공한 자산의 내꺼 장부가에. 상업적 실질이 없다. 무조건 장부가에 내꺼. 끝. 요건 차변 차이가 안 나니까 차대변. 혹시 모르니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가치보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신뢰성 있다. 그러면 요걸로 적용해라.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알면 돼. 그러면 꼭 교환을 할 때는 현금이 개입이 돼.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차이는 현금으로 더 줄게. 뭐, 이렇게. 현금이 개입이 된다. 그거 하나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돼. 자, 현금을 지급한 사람은 돈을 더 줬기 때문에 자기의 공정가치에 더하고 취득원가가. 현금을 받은 사람은 빼주고 공정가치에서. 이렇게 취득원가. 이것만 하나 이제 조심해주면은 교환에 의한 거 끝이지 뭐. 너무 많아, 유형자산에서. 유형자산이 한, 요것만 끝나면 이제 중급액의 끝이다, 끝. 정부 보조금서부터 막 다 나와. 복구원가부터. 현재 가치 구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사실. 중급액에는. 이거 이해됩니까?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 돼. 쉬면서 이거 정리하고.